너무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이러고 끝내도 되겠는데? 이게 욕심이 생겨버려서. 됐네! 됐다, 됐다. 칭찬 들으면 망해. 죄송합니다. 부실 뻔 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하시고 싶으신 거 네. 스케치 정도만 해주시면 그 방향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아. 저 진짜 간단하거든요. 고양이 그릇 같은 거면 그, 네. 약간 이렇게 높이 있게 이것보다 조금 더 크고 넓게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어려울까요?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긴 하는데 물그릇을 할까 했는데요. 약간 좀 크면 되거든요. 살짝 넓고 크면 되거든요. 밥그릇은 있어서. 다 같이 먹나요? 아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떠다 놓으면은 애들이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셔요. 근데 큰 애가 자꾸 이걸 막 건드려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래갖고 이렇게 작거나 높으면은 금방 엎어지거든요. 그냥 조금 넓고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넓게 하시고 싶으시면 한 1cm 정도 더 크게 만드시면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다 부었을 때.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물만 제가... 담을 수 있게. 오늘 망할 것 같다. 와, 좋다. 원래는 계속 돌아가면 돼요. 아,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새끼손날이 꼭지점 올라오는 속도를 좀 볼게요. 근데 옆에서 잠깐 볼까요? 손 떼고. 원래는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층이 되게 넓죠? 예. 응, 요게 엄청 촘촘해질 때까지 만져보시면 돼요. 다음 거 알려드릴게요. 네. 오른손으로 위에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른손으로 납작하게 중심 찍고 당기면서. 근데 시작한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망했어. 오무씨 먼저 수습해드리고. 아, 예, 수습 필요. 잠시만요. 올려볼게요.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 지름이랑 이쪽 지름이랑 좀 다르죠? 아, 제 마음에서 삐뚤빼뚤. 이렇게 선생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구멍을 뚫은 다음에 시작을 할 건데 엄지손이 일단은 하나 정도? 이렇게? 네. 위에만 당기는 게 아니라 바닥을 짓까도 수평. 그렇게 과감하게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근데 손은 어딘가 고정이 좀 되어 있어야 엄지손이 안 흔들릴 거예요.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작은 그릇이다 지금. 칭찬하는 순간 망해요. 저는 칭찬 들으면 망해요.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그리신 거랑 똑같은데 지금? 그래요? 그럼 이제 끝내죠. 지금 사진이랑 엄청 똑같아요. 아까 그리신 그림. 그래요? 다행이다. 더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면 네. 이렇게 더 바깥쪽으로 빼셔도 돼요. 아, 사실 원래 이렇게 딱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돼. 가장 이쁜 건데 이게 욕심이 생겨버려서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옆에 두께가 안 맞아서 많이 실패하시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사이즈 어떠세요? 오, 좋은데요? 아까 그림이랑 되게 똑같거든요. 됐네. 됐다, 됐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 순으로 오면 수평이 맞으실 거예요. 이게 위로 오는 거야. 틀려? 오! 오! 나온 것 같은데? 수평은 맞춰드려야지. 그거까지는 맞춰드릴게요. 여기 다 해줍니다. 요거. 오씨, 빨리. 아, 살짝 찌그러졌다. 오, 됐다. 아, 됐네. 오, 됐다.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갖고 놀으셔도 돼요. 하나는 완성했으니까 좀 편하게. 차가운 거 먹으려고요. 됐다. 난 다 됐다.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그냥 수염만 잠깐 살짝 귀엽게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뭐야? 손잡이를. 아, 손잡이요? 아니, 저는 손잡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손이 커갖고 이렇게 먹어도 귀엽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흙 만지는 거는 진짜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뭐 지점토 같은 거 아니면 맞아요 해본 기억이 없어서 약간 좀 옛날 기억도 나는데 좋은데요? 이거 세게 이제 해가지고 흙 떼시면 돼요. 아, 됐어. 된 거 같아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이런 데가 조금 생각보다 그대로 나와서 조금만 더 메꿔주고 끝낼게요. 그럴까요? 만든 거를 보니까 왜 굵기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좀 됐습니다, 선생님. 됐다. 다 했다. 그릇. 우리 애기들 거실에 두는 이제 물그릇. 부엌에도 물그릇이 있는데 거실에도 물그릇이 큰 게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큰 걸로 했습니다. 요거는 지점토, 뭐냐, 이거 흙이 좀 남아서 만들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려고 해놨고요. 요거는 시안이랑 아주 똑같이 나왔습니다. 봐요.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책임 만드시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할 거 없어. 그냥 진짜 편안한 거 일상 같은 거. 끝.